어서오세요. 진짜에 만든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토모님, 안녕하시죠? 자, 여기는 엊그저께 모임을 가졌던 동인천에 위치한 사운드 웨스트에서 장소를 잠깐 빌려서 촬영해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사운드 웨스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올릴 제품들 누가 봐도 블루빛 컬러의 프렌치입니다. 프렌치 워크웨어. 자, 요거 프렌치 파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 포켓과 포켓 이 쓰리 형태 요 형태가 1800년대 때 입혀지기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0년대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카트, 뭐 JCPenney, 뭐 리바이스에서 많이 파생이 됩니다. 자, 그 원조는 이 프렌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요 프렌치 180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 최초기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클럽 카라라고 해서 이 둥근 카라 다들 아시죠? 자, 요것과 그리고 50년대 한번 입으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자, 그럼 한번 입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초기 오이디스트 프렌치 워크웨어 커버울 원조입니다. 자, 이게 북미 대륙으로 넘어가서 데님으로 1900년대에서부터 파생이 되는데, 자, 요겁니다.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가만 있어 보자. 자, 요 카라서부터 이 스티치부터 미쳤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꺾였죠? 그리고 요게 원래 버튼이 제우스. 자, 요 제우스 버튼은 뭐 요즘에도 뭐 블랙으로 많이 복각이 되는데 요게 블랙이 아닌 요 메타의 버튼 타입입니다. 자, 수많은 스티치들, 핸드 스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자, 요거 요 안주머니까지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자, 프랑스라는 나라가 뭐 이렇게 작업복이 이렇게 귀한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선진국인데 이 정도까지.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 페이딩. 자, 요거 패치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그림자까지. 요거 제가 한게 아니라 100년 넘은 원래 패치업입니다. 자,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작업복이 귀한 그렇게 그런 나라도 아닌데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랬냐? 계급 사회였잖아요. 최하층민들이 입었던 겁니다. 꼬매고 누비고 자, 페이딩은 완전 미쳤습니다. 자, 요거 기계 스티치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핸드 페인팅 스티치입니다. 요 버튼들도 나가서 요거 우든으로 교체가 됐고 여기 뭐 다른 버튼으로 교체가 됐는데 이 버튼들마다 다 빈티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원래 금속 버튼 이 녹자국 보이시죠? 완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800년대서부터 1900년대 초기 제품에서부터 이제는 30~40년대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요 놈도 미쳤습니다. 자, 요 둥근 클럭카라 보이시죠? 자, 전형적인 둥근 클럭카라.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일단 저보다 핏이 더 좋은 경호꾼에게 제가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진짜 뭘 입어도 다 이뻐요. 제가 입으면 그냥 찌질인데, 진짜 뭘 입어도 진짜 미쳤습니다, 그냥. 자, 요뒤 에이징하며
자, 요런 거 보면은 가만 있어 보자. 에, 자, 요런 스티치들 미쳤습니다. 그리고 요 30, 40년대 가장 큰 특징은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요 클럽 카라에다가 이 가슴 포켓이 유난히 작습니다. 그요 50년대로 넘어가면은 포켓이 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제조사마다 디테일이나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 포켓 크기하고 카라 형태를 보면 대충 연식이 파악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한번 핏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일단 잠깐 무릎 꿇을게요. 가만 있어 보자. 저보다 핏이 100배 났습니다, 진짜. 아, 아, 정말. 제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 친구 옆에 있으면은. 자, 핏이 이렇습니다. D 오리지널. 자, 따라해 보세요. D 오리지널. 자, 그러면은 이제 50년대로 넘어갈게요. 그 50년대까지 물론 뭐랄까, 모이스킨 카라입니다. 아니, 모이스킨 원단, 포근한 그런 원단, 뭔 말인지 알죠? 그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은 이젠 이 모이스킨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요 30, 40년대랑 가장 다른 점은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따 입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봐서는 모를 거예요. 가만 있어 보자. 여기는 살론 도 웨스트입니다. 자, 이제 다 입었으면은 제가 한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어디 보자. 가만 있어 보자. 자, 포켓. 아까 그 포켓이 좀 작았는데, 아까보다 포켓이 좀 길어지고 좀 커졌죠. 그 30, 40년대에 비해서 포켓이 약간 길어지고 커졌습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이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개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합니다. 5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 그, 아까 이렇게 둥근 클럽 카라였는데, 자, 여기 카라 보시면은,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그, 이제 전체적인 핏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뭐 느낌이나 뭐 캐리, 뭐 핏이 완전 사기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저 이거 아무것도 조작한 적 없어요. 자,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자,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제가 그 영상 올린 제품은 그 프렌치 창세기서부터 미드 에이지 그리고 50년대까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어떻게 뭐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식 구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오늘 진짜야 만대 유튜브 영상에 모델리 촬영해주신 경호군에게 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 진짜야 만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뽐 많이 자이죠. 요거 하지 구독과 마세요. 좋아요.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